요 마늘, 그다음에 요 양파. 이렇게 준비한 향신채에다가 일단 국물을 먼저 내세요. 그리고 요거를 푹 끓여서 요거를 건지세요. 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요. 예, 이 육수로. 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사태를 엿다가 담궈서 요거를 삶아내요. 자, 삶아내는데 그냥 삶아내시지 마시고 제가 요새 겨울무가 굉장히 맛있다 그랬잖아요. 네. 겨울무를 큼직큼직하게 토막내서 같이 넣고 삶아내요. 그리고 다시 그 물을 그대로 준비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아까 만들어놨던 요 고추장 있죠? 요 고추장을 넣고 풀어요. 요 국물에다가 센 불에서 좀 끓여주세요. 네. 끓일 때 여기다가 뭘 넣느냐? 우리가 사태 건져놨잖아요. 네. 건져놓은 거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싸우지 않게 이렇게 먹기 네. 좋은 크기로 썰고 무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게 지금 다 삶은 무예요. 요거 그냥 집어넣을게요. 탕국 끓일 적에도 물을 크게 쓸어서 예.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무국이 시원하잖아요. 네, 우리가 잘라서 넣는 것보다는 덩어리째 넣어야지 아주 시원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넣어요. 네. 위에다가 올리고요. 양파도 조금 올려서 바싹 졸여주세요. 바싹 졸이면 바싹 졸여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졸이면 옆에 이렇게 와우 와우 찜이 만들어지죠. 와우 제가 아까 국물이, 그 고추장 맛을 알기 때문에요. 네, 국물이 좀 제대로죠. 야. 제가 요거 좀 담아놔 볼게요. 예. 자 이게 제가 아까 그 고추장 맛을 봤기 때문에요. 무도 호물호물하니 맛있겠다가 네. 양념이 배가지고 그죠? 아, 저 궁금하게 어떠세요? 하는 저울이네. 아, 진짜. 어떠세요? 왠지 이게 먹고 나니까 네. 아이고 맛있구나 가야 해야 할 분위기 있죠. 어르신들이 진짜 왜 이런 요리 먹고 나서 너무 흐뭇해 네. 하시는 아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하세요 저한테. 아가야 고생이 많구나. 애미야. 근데 이거 제가 국물까지 이렇게 드리는데요. 요 국물도 버리지 마시고 밥에다 같이 비벼 잡수세요. 야, 진짜 네, 우리가 보통 소고기 묵국 많이 먹잖아요. 묵국. 거기에다가 고추장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얼큰한 매운, 맛인가? 그럼. 매운 아니 묵국하고는 좀.